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광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호남대학교 양은주 교수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식품 첨가물은 뭘까요? 말 그대로 식품에 첨가하는 물질이죠. 즉,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하기 위해서 식품에 첨가, 혼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식품 첨가물을 왜 이용할까요? 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색깔을 부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단맛이나 풍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식품 첨가물을 넣는 거죠. 식품 첨가물은 식약처에서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입증된 것만 이제 사용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과량 사용하거나 자주 섭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색료인데요.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원래의 색을 이제 복원하는 데 이용하는 물질이고요. 대표적인 게 우리 굉장히 예쁜 다양한 떡에 이용되는 색소들 있죠. 그래서 착색료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색깔을 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보존료인데요. 미생물에 의한 변질을 방지해서 식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간장이나 딸기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몇 개월 이상 보존할 수가 있죠. 그리고 향미 증진제는 식품의 향과 맛을 증진하는 거죠. 그래서 조미료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냉동 어묵, 그래서 어묵의 맛이나 풍미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향미 증진제를 넣게 되고요. 유화제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물하고 기름은 잘 섞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 재료로서 물과 기름을 같이 넣게 되는 경우에는 유화제를 사용해서 잘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식품에 유화제를 이제 이용하는 걸알수 있고, 예를 들면 커피 믹스. 커피 믹스의 프림이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빵에 넣는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화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미료는 단맛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는 간식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표백제, 색을 하얗게 하는 거죠. 이게 아이스크림이나 이제 어묵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게 무말랭이 같은 거. 그래서 무의 색깔이 이제 노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백제를 넣어서 하얗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무말랭이가 너무 하얗고 깨끗하다 그러면 식품 첨가물을 많이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산미료는 상큼한 맛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맛을 추가하고 특히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청량 음료나 이제 소스에 이용을 하게 되고요. 팽창제는 식품의 부피를 부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빵이나 과자에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산화 방지제는 산화를 방지하는 거죠. 즉, 산소에 의한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지방이 많은 식품들이 산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산화 방지제를 많이 넣어서 이제 버터 같은 데 들어있고요. 살균제는 식품을 살균해서 두부나 주스 이외에도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 생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변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살균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면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이러한 물질에 대한 분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품 첨가물에 취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들어있는 그런 식품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신체 반응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또는 과잉 행동, 그래서 행동이 과다하고 그리고 주의력이 결핍돼서 이제 가만히 오랫동안 앉아있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짜증을 많이 내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호흡기.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아이들, 특히 이런 아이들은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콩팥이나 간이나 위에 이제 자극을 줘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드러기 가려운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은 특히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소화기, 배가 아프거나 속이 메스꺼리거나 이제 토하고 싶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면 이제 속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식품들에 이제 설탕 대신 칼로리 낮추려고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 식품 먹으면 속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식품 첨가물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의 이런 표시 사항을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표시 사항은 여러 가지 것들을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이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이제 종류죠.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 그리고 내용량, 그 다음에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원재료명 및 함량이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 이 식품에 어떤 재료들을 썼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량 순서대로 적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간장인데요. 간장의 제품명, 식품의 유형, 혼합 비율 등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원재료명 및 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량이 많은 순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간장이니까 물이 제일 많이 들어 있겠죠. 그리고 콩, 다음에 소금, 액상과당, 발효주정, 효소처리 스테비아. 이게 대표적인 감미료죠. 그리고 파라옥시안식향산 에틸, 보존료죠. 이제 상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간장은 한번 만들면 이제 오래 두고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런 보존료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적은 식품을 이제 선택하도록 하면 아무래도 조금 식품 첨가물을 덜 섭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식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콜릿 아이스크림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굉장히 많죠. 우유부터 쭉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을 지금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요. 대표적인 게 감미료, 안정제, 증점제, 유화제, 감미료. 그래서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단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감미료가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증점제는 점도를 증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약간 걸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걸쭉하고 끈적거리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증점제를 넣고, 그 다음에 유화제는 기름과 물이 잘 섞이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화제를 넣고, 안정제는 식품을 가만히 두면 우리 물과 기름은 예를 들면 분리가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유화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또 안정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품을 가만히 방치하거나 저장했을 때 이게 서로 분리가 되지 않도록 섞는 게 안정제고, 그래서 단맛도 내야 되고, 점도도 조절해야 되고, 잘 섞이게 해야 되고, 잘 섞인 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몇년 전에 꽤 유명한 유제품 회사였어요.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식품 첨가물을 하나도 넣지 않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라, 이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식품 첨가물을 안 넣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부드러운 질감에 맛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넣고 그냥 우유에다가 뭐 이런 거 섞어서 만들려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서 아이스크림이 좀 딱딱해요. 딱딱한데 저는 맛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회사는 없어요. 없어졌는데요. 두 번째 과자인데요. 과자는 이제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려고 팽창제 들어가고요. 향료, 버터가 비싸니까 이제 버터 향을 내는 합성 향료, 그리고 유화제, 그리고 색깔, 착색료, 이런 식품 첨가물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젤리. 젤리는 일단 젤을 형성해야 되죠. 그리고 새콤달콤, 새콤한 맛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색깔, 향, 그리고 겉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피막제, 유화제 이런 것들을 넣어서 가공식품을 이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젤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보다는 아무래도 자연식품을
조리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나 가공식품을 이용하게 된다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을 가능하면 적게 섭취할 수 있는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라면에 끓인 물을 버리고 새로 뜨거운 물에다가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은 식품 첨가물의 섭취를 줄일 수 있고요. 어묵 같은 경우에도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후에 헹궈서 그리고 이제 조리를 하면 되고요. 단무지 같은 경우는 찬물에 5분 이상 담궈서 감미료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소시지 같은 경우는 칼집을 내서 끓는 물에 15초에서 30초 정도 살짝 데쳐서 이용을 하면 되겠죠. 특히 아이들이 소시지나 햄을 좋아하는데요. 소시지나 햄은 발색제를 집어넣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가 붉은색인데 요리를 하면 갈색으로 변하죠. 그래서 소시지가 갈색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색제를 내서 이제 붉은색 소시지나 햄을 만들게 되는데요. 발색제로 이용이 되는 질산염 같은 경우는 우리 위에 들어가면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시지나 햄을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시지나 햄을 먹는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데쳐서 이용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식빵의 경우에는 팬이나 오븐에 살짝 굽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옥수수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체에 받쳐서 물을 제거한 다음에 깨끗한 찬물에 여러 번 헹궈서 이용하면 조금 식품 첨가물을 적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요리하거나 소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 첨가물 무첨가 레시피를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달걀 노른자와 기름, 식초를 넣어서 이제 만들고요. 소금과 설탕으로 간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달걀 노른자, 소금, 식초, 설탕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소금과 설탕의 경우는 기호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콩기름을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거품기로 잘 저어주면 이렇게 맛있는 마요네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수제 어묵인데요. 새우살, 흰살, 생선, 그리고 이제 어묵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자 전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근, 애호박, 양파 같은 다양한 채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흰살 생선도 다양한 생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또 자주 안 먹는 채소들을 적당히 섞어서 수제 어묵을 만들면은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지 않아도 되고 영양 간식을 만들 수 있겠죠. 조리법은 당근이나 애호박, 양파를 잘게 다지고 새우살과 흰살 생선을 믹서기에 갈아서 감자 전분을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어묵 모양을 만들어서 후라이팬에 구우면 되죠.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간식 또는 반찬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제 오이 피클인데요. 오이에 물, 식초, 설탕, 소금, 그리고 월계수잎과 정향, 통후추 등을 넣어서 만들면 되고요. 특히 김치를 잘 안 먹거나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이런 오이 피클이나 다양한 채소를 이용한 피클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또 아이들이 잘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이는 소금에 문질러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썰고 냄비에 물, 식초, 소금, 월계수잎 등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인 다음에 뜨거운 절임 물에다가 오이를 넣고 하루 동안 숙성하면 됩니다. 벌써 끝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식품 첨가물의 종류, 그리고 과잉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식품 첨가물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식품 첨가물을 줄일 수 있는 조리 팁,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만들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언제든지 저희 광산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